네, 총선 격전지 현장 취재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이자 3자 구도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화성을 가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품고 있는 이곳 화성을은 민주당 계열이 내리 3선을 한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핵심으로도 불리는데 이번 총선에선 대기업 CEO와 연구원 출신 전직 여당 대표가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 사장 출신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글로벌 기업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 자동차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정치를 바꿔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검증된 경영자가 정치에 진출하는 정치 신상품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으로 10년간 동탄에 살고 있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주민 불편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어디가 차가 막히고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하며 도시에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들 세분다 반도체를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보다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를 무기로 동탄 현안을 중앙 정치 무대로 올려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동탄에 출마를 결심한 뒤로 중앙 언론에서 동탄의 문제들을 다뤄주는 비율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평균 연령 34.7세,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젊은 곳으로 교통이나 육아 등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길 뚫리면 이제 공원으로 되면서 애기들 데리고 백화점 걸어가는 게 여기 엄마들이 조금 꿈이어서. 새 후보는 공통으로 교통수단 활성화와 특목고 유치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는 화성정 유경준 후보와 함께 동탄시의 독립을 공약했는데, 공 후보는 화성 특례시 승격으로 전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이 후보는 동탄구청을 설립해 행정 편의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란 입장입니다. 삼성, 현대 출신 정치 신인과 제3지대 대표 간 3파전이 성사돼 수도권 격전지로 떠오른 화성을 젊은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